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구경 플랜지를 빠르게 TIG 용접하는 테크닉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건 안시 1인치 슬립온 타입 플랜지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안시 3인치 플랜지를 워킹다컵 테크닉으로 용접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기 테크닉으로 용접하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우선 플랜지 인사이드부터 용접해 볼게요. 소구경 플랜지는 직경이 작기 때문에 워킹더컵 테크닉으로 용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기 테크닉 또는 점용접을 응용하시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전류는 150A를 사용해 볼 거고요. 용접봉은 2.4mm입니다. 플랜지가 작기 때문에 용융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텅스텐을 길게 세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턴테이블이나 로테이터가 있다면 이렇게 용접하시는 것이 무난하고요. 턴테이블이 없다면 조금씩 끊어서 용접하는 방법도 나쁘진 않습니다. 용접 크기나 높이 등에 대한 내용은 이전 시간에 여러 번 설명해 드렸으니 생략할게요. 턴테이블을 사용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턴테이블에서 이런 방식으로 용접할 때에는 플랜지 위치가 선반측의 센터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게 삐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선반측의 좌우를 완전히 풀어서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숫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1, 1, 2, 2, 3, 3 같은 번호대로 위치시켜서 순서대로 조립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플랜지 아웃사이드. 플랜지 아웃사이드를 용접하는 테크닉 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워킹더컵 테크닉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많이 사용됩니다.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더 빠른 용접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기 테크닉입니다.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시 플랜지는 작은 목 부분이 있습니다. 플랜지가 작아질수록 목 부분의 두께도 얇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확실하게 정한 후에 용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 부분의 두께는 8mm 정도 됩니다. 만약 그리기 테크닉으로 목 부분 두께의 70에서 80%까지 용접을 한다고 가정하면 용접 도중에 모서리 부분이 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녹았다가 그러면 용접 비드가 일정하지 않다거나 또는 언더컷이 부각되어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목 부분을 완전히 덮어서 100%까지 용접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얇은 용접봉보다는 두꺼운 용접봉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3.2mm 용접봉을 사용해서 용접해 볼 거고요. 전류는 210A를 사용해 볼게요. 두꺼운 용접봉을 녹이기 위해서는 높은 전류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토치를 흔들면서 용접을 했고요. 이런 테크닉을 그리기라고도 부르고요. 굴치기라고도 부릅니다. 스트레이트로 용접하셔도 되지만 용접 비드의 모양이나 크기를 일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토치를 흔드는 방법도 좋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방법은 소구경 플랜지 용접 물량이 많을 때 응용해보시면 빠르게 작업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방법은 MIG 용접이나 CO2 용접과 용접 시간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미그 용접이나 CO2 용접은 스패터나 슬래그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라인더 작업 시간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드린 방법은 추가적인 작업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총 작업 시간은 더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에 따른 이별량 조절도 유리하고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숙련도가 조금 필요합니다. 높은 암페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열 조절에 익숙하지 않다면 파이프에 너무 많은 열이 입력되고 결국 파이프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재보다는 용접봉에 열을 집중하는 훈련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용접봉을 녹여서 모재에 붙이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소소한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들은 눈치껏 하셔야 됩니다.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안시 플랜지는 목 부분이 얇기 때문에 이렇게 용접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플랜지가 커질수록 목 부분의 두께는 두꺼워집니다. 그럴 때는 조금 다른 방법이 응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차후에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보여드린 그리기 테크닉을 수평 포지션에서 파이프 용접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방 용접에도 적용이 되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차후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과 노하우는 많은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용접 방법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용접 방법 중에 하나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모든 용접사들에게 더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그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